여긴가? 이거 아니야. 여기 파. 어. 내기야끼. 자, 이제 저희는 킬류라면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이것저것 파는 데가 있어서 왔습니다. 야끼 전문, 야끼. 아, 야끼 전문? 자, 일단 제일 먼저 좀 밑반찬 같은 게 나왔는데 이건 호르몬 조림이라고 곱창 조림이래요. 옆에 뭐가 있는데 생강이네? 곱창이구나. 근데 곱창 말고 여기 옆에 또 이런 묵같이 생긴 게 있거든요? 아, 곤약이야 이게? 아, 근데 그 우리나라 그 청포묵 있잖아. 그것처럼 허에 조금 되게 땡땡하다. 야, 이거다. 식감이 그 곱창처럼 질긴 부분도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살이 그 돼지고기 장조림 있죠? 그것처럼 되게 으깨지는데 소고기예요. 갈비가 좀 크리미한 느낌의? 그런 느낌의 갈비고. 와, 야, 이거 짱이다. 그리고 위에 양파 때문에 식감이 아삭아삭해서 그 쫄깃쫄깃한 부분도 있고 살코기에 싹 퍼지는 부분도 있고. 야, 예술이다 이거 진짜. 갈비야, 갈비찜. 이제 다음 나온 거는 타코야키 위에다 파를 추가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도 판다곤 하는데 여기는 타코야키에 추가를 하는 식으로 되고요. 내기야키. 내기야끼 이름이? 내기, 내기. 내기? 아, 내기가 파구나. 파를 듬뿍 해갖고. 맛있다. 이게 파가 차갑거든요. 그러니까 타코야끼 되게 뜨거운데 그 차가운 그 파랑 그리고 식감이 아삭아삭거리니까 되게 잘 어울려요. 이거 파를 탁탁탁 썰어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여기 소스도 데리야끼랑 안에 마요네즈 같은 거랑 가다로운 거프랑 다 있어요. 다음에 이번에 나온 거는 부타 오코노미야끼라고 이 안에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대요. 철판에 이렇게 이렇게 한 거 맞지? 진짜 처음 먹어봐 이거. 이런 데서는 딱 찢어. 일단 조각은 피자처럼 됐고 이 안에 돼지고기가 있다는 거잖아. 떠서 먹는 거 맞겠지? 내 앞으로 가져와서 접시에 담아주세요. 이거 너무 귀엽다. 한번 땡땡하다. 위랑 아래는 되게 땡땡하고요 안에는 촉촉한 느낌이 나요. 근데 딱 그냥 단면만 보면은 우리나라 그 녹두전 있죠? 녹두전 같기도 하고 안에 뭐 재료들이 꽉 차 있긴 하니까. 아, 너무 뜨거운데? 안에 재료들이 양배추도 있고 그냥 반죽이네. 반죽. 그 다음에 녹두전이 더 맛있다고 느껴지지. 아, 내가 아직 잘 못 느낀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녹두전은 여기에다가 간장이나 그런 걸 찍어 먹잖아요. 양파 절임 같은 거. 여기는 소스가 너무 달아요. 이건 여기 소스 맛으로 먹는 것 같아요. 하나 확실한 건 위아래 껍데기가 되게 바삭하게 타 있어요. 바삭바삭해. 맛이 오코노미야끼에서 문어가 빠지고 거기에다가 야채랑 채소들이 조금 들어가서 식감이 있는 그런 오코노미야끼 같은.
우리나라 녹두전이랑 진짜 비슷해. 아, 다음에 나온 거는 새우고요. 새우 오코노미야끼. 아, 새우 이게 뭐지? 애비. 새우. 엄마야, 이건 새우가 위에 있네. 근데 야, 새우가 하나, 두 개. 아, 새우가 위에 올라가 있구나 이렇게. 아, 새우랑 같이 해서 먹어볼게요. 와, 근데 이거 드실 때 진짜 조심하세요. 김 나는 게 엄청 심해요. 엄청 뜨거워갖고 너무 뜨거운 맛도 잘 못 느끼잖아요 우리. 야, 향은 이게 더 좋다. 새우 때문에. 그냥 전에 먹은 거에다가 새우가 올라가서 조금 더 짭조름한 그런 새우 맛이 나는 정도? 새우 맛이 좋긴 좋다. 안에 뭐 양배추, 당근, 파 이런 것들. 근데 식감이 이거는 새우가 살린다. 그 다음은 믹스로 뭐 새우랑 돼지고기랑 뭐 다 있나봐요. 아, 그리고 영화 보면은 다이금을 좀 끝쪽으로 빼는데 맞나? 가운데 열이 나니까 다이금 좀 끝에 쪽으로 뺐거든요. 아, 확실히 더 도톰해요. 미트가 훨씬 더 도톰해요. 고마다. 아, 이거 안에 문어도 있네. 아, 다 섞은 거구나. 근데 여기 아, 새우 있다. 여기 문어도 있고 그리고 새우도 있고. 믹스가 제일 낫긴 낫다. 제 입맛에는 돼지고기만 딱 시킨 거는 조금 심심하거든요. 돼지의 맛이 잘 안 느껴지는데 좀 새우는 새우가 맛이 강한데 이렇게 믹스를 하니까 뭐 문어 맛, 문어 식감도 있고 차라리 저는 다 섞인 게 제일 맛있어요. 이 안에 숙주나물만 들어가면 진짜 딱일 텐데 왜 안 넣었을까? 근데 잠깐 동근이가 말한 것처럼 아까 위에 있던 거 있잖아. 그거 계속 씹으니까 육포 막 아니 돼지고기 바짝 구운 거 삼겹살 먹을 때 제일 끝에 남은 거 있잖아. 그런 식감 난다. 아, 위에 이렇게 있던 게 돼지고기 층인 같다. 돼지고기가 갈려서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있는 거네. 새우 토핑처럼.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싹 깔려 있는. 아, 나도 돼지고기 가른 건 줄 알았네. 이거 돼지고기네. 돼지고기가 이렇게 베이컨 마냥 진짜 야리포리하게 올라가 있어. 식감은 아까 말한 대로 삼겹살 먹고 제일 끝에 남은 그 요소가. 자, 이번에는 야끼 소바도 나왔는데 이거는 부타 돼지고기, 이거는 애비 새우, 이거는 믹스 다 섞인 거고요. 한번 다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조리해주신 상태로 나온 걸 테니까 먹어볼게요. 위에는 이렇게 있는 게 생강이래요. 생강을 한번 다 같이 좀 볶아서 살짝 맛이 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김 나는 거 보였어? 확실히 돼지고기가 많이 익었다. 맛은 이거는 그냥 데리야끼 마시고 여기에다가 좀 마요네즈나 그런 소스들을 뿌려줬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되게 맛이 강해요.
이거는 새우 애비. 아리오또제마스. 야, 아까보다 더 많이 주셨다. 우리 잘 먹어서 많이 주셨나봐. 면 딱 두께는 우리나라 짜장면 있잖아요. 딱 그냥 그 정도의 두께예요. 이건 또 새우만 들어가서 그런가. 아까처럼 야 이게 맛이 되게 겹치는 게 많다. 자칫 짜기만 할 수 있는 그런 맛을 이 생강 다진 게 이렇게 송송송 올라가 있거든요. 이게 중간중간 씹히면서 입을 알아서 이렇게 조금 필터를 조금 돌려준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이거는 믹스 문어, 새우, 돼지 다 있는 거. 역시 뭐 여러 가지 맛을 한꺼번에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이면 저는 이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맛은 똑같아요, 솔직히. 맛은 진짜 소스 때문에 그런가 50% 100%인데 그 씹는 토핑에 따라서 맛이 결정이 돼요. 중에는 새우가 제일 난 것 같아요. 식감이나 뭐나 맛이나. 새우 추천. 야 진짜 많이 주셨어 이거. 진짜. 근데 아까보다 한 조금만 주신 것 같지 않아? 그러게요. 진짜 딱 봐도. 아까 옆에 벼 있어서 거의 다 생각 나 주셨거든. 그러니까 지금 꽉 채워가지고. 야, 이거 기름 보이지? 소기름, 갈비찜 기름 알지? 약간 공감. 뭐? 안 지금. 잘 몰라? 완전. 맛있죠? 디저트로. 그럼 나중에 먹을 기회 되면 먹어. 이게 진짜예요? 야, 여기는 이건데? 물론 오코노미야끼는 다른 데가 어떤 맛인지 모르니까 내가 골뱅이 비빔면 상급의 조합입니까? 일본의 맛을 좀 더 일본스럽게 만들어. 제가 이렇게 소바를 먹어봤는데 그냥 딱 생각한 그 맛이에요. 더 이상도 뭐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이런 철판이 빠니까 오손도손 맛있게 그냥 맛이 있으니까 맛있게 먹었네요. 엄청나진 않다. 그럼 형이 이 가게에서 추천하고 싶은 메뉴는 어떤 거? 제가 추천하는 거는 네고타코야키랑 그리고 호르몬 조림 이렇게 그리고 바닐라 아이스크림. 장동건 추천. 오징어 튀김도 있었네. 아 몰랐네.